하와이휴!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드래곤 월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말이죠, 드래곤 월드의 최강 드래곤, 끝판왕 드래곤, 전설 드래곤을 만나볼 겁니다. 자, 오늘은 좀 강력한 녀석들을 한번 만나볼 거예요. 아이스 드래곤 같은 경우는 뭐 중간 성능 정도의 드래곤인데 여기 라인부터가 엄청나게 강력한 녀석들이거든요. 스탯이 미쳤습니다. 파이어 드래곤, 나 얘 한번 써보고 싶었거든요. 아, 마그마 드래곤, 너 조금만 기다려라. 때가 왔다, 때가 왔어. 우와, 겁나 비싸. 이리 와. 와, 미쳤다. 오너라, 파이어 드래곤! 와! 나이스! 잠깐만, 덩치가 확실히 아이스 드래곤보다도 큰데요? 와, 이게 덩치 차이가 있을까 했는데 덩치 차이 있네, 실제로. 아이스 드래곤 처음 볼 때만 해도 굉장히 좀 커 보였는데, 이렇게 보니까 오히려 애기 같은 느낌이 드네. 이거 타고 한번 날아가면은 기분 상당히 좋을 것 같거든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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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난다, 난다! 나라! 뭐야, 비행 속도도 겁나 빨라. 자, 그렇다면 말이죠, 던전 한번 떠나볼까요? 우리 파이어 드래곤이기 때문에 이 눈지형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자자자, 이쪽이네요. 아이스 던전. 오케이, 좋아. 어우, 우와, 불로 지져! 자, 아이스 던전이기 때문에 이 파이어 드래곤의 불길로 말이죠, 싹 다 녹여버리겠습니다. 난이도 한번 하드 도전해볼까? 자, 뽀뽀뽀뽀, 준비됐나? 파이어 드래곤 가보자. 그래, 불로 지져! 와, 와, 와. 오, 세다 세다 세다. 역시 강력해. 샥. 아, 이거 근데 파이어 드래곤 방어구도 좀 입혀야겠는데. 근데 공격을 제대로 못한다 너. 야, 아, 근데 우리 불룡이 괴롭히지 마 임마. 어려운 난이도기 때문에 애들이 이제 슬슬 좀 강력한 것 같거든요. 어, 나도 좀 아프다 이거는. 안 돼, 독 걸렸다. 야, 독은 조금 아픈데. 야, 그 불 조준 좀 잘해봐. 통구이 만들어. 나이스. 현재까지는 굉장히 순조로워요. 자, 여기가 이제 좀 상당히 많이 몰려있는 상황인데 우리 불룡이 불길로 여기서 한번 싹 지져버리겠습니다. 지져! 우와. 지져! 우리 불룡이가 다 한다! 아싸! 불룡이 버스 달달하네요. 예, 나이스! 오, 여기다. 새로운 곳이 나타났군요. 들어와봐! 내가 어그로 끌 테니까 불로 지져, 불룡아! 어그로 끄는 거 맞냐? 그냥 일방적으로 맞는 듯한 느낌인 건 기분 탓인가요? 어그로 끌게, 지져 빨리! 지져! 하여튼 불룡이 죽으면 게임 끝난다. 체력 먹여줘, 먹여줘. 체력 먹여줘, 먹여줘.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나이스. 와, 야, 이거 얼음 던전은 맵이 상당히 넓네요. 어, 여긴가? 클리어? 나이스. 뭐 주냐? 불룡이랑 개고생했는데 보상 이게 다야? 아, 이건 좀 에반데. 어쨌든 불룡이와 함께 아이스 던전 클리어! 다음은 말이죠, 저 이것도 진짜 뽑아보고 싶었거든요. 스켈레톤 드래곤, 해골룡의 위력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일루와. 와, 이게 멋인가? 빨리 키워보자. 야, 너는 덩치 어디까지 커지냐? 자, 파이어 드래곤도 거의 한 등치 하거든요. 덩치 자체는 좀 작네? 아닌가? 아, 얘가 살이 없어서 그러구나. 해골룡 색깔도 바꿀 수 있나? 요거 좀 이쁘다. 어? 뭐야? 샌즈 드래곤이냐 설마? 와! 샌즈! 나 샌즈로 간다. 자, 다음은 레이크 던전입니다. 어, 상당히 가까운 데 있었네요. 이쪽입니다. 강의 던전. 뽀뽀뽀뽀. 샌즈 드래곤 공격해! 와! 그리고 파이어 불룡이와의 합작 콜라보 어택. 너무 세다. 이거 둘이서 그냥 하드 캐리 각이에요. 가자, 가자. 와, 근데 난 저 푸른 눈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자, 가자, 자, 자, 자. 빨리 지져, 지져, 지져. 자, 보스급 두 마리. 어, 어, 어. 어, 야, 나 죽는다. 얘들아.
오! 야, 근데 이거 센트 드래곤 혼자로서는 좀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 이게 진짜 몹이 상당히 많이 나오네. 야, 레이크 던전이 역대급 어려운데? 우와. 여기에 아이스 드래곤까지 있으면 진짜 멋있겠는데? 자, 여기가 끝 구간인 것 같은데요. 자, 여기가 좀 빡셀 것 같습니다. 자, 조금만 더. 더 패면 돼. 지져! 뿌르라! 어려움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보스급 드래곤 없으면은 이거 힘들겠는데, 확실히? 가면 갈수록 드래곤들이 다 잡아줘야 되는 그림이거든요, 이게. 됐다. 클리어! 보상은요? 상자는요? 저기요? 저기요! 보상은요? 자, 다음은 마지막 대막의 그 녀석. 전설의 드래곤, 마그마! 드래곤을 뽑아 볼 겁니다. 마그마 소환! 두둥! 등장했습니다! 대망의 마그마 드래곤. 잠깐만, 애기인데도 덩치가 일반 드래곤이랑 크기가 비슷한데? 와, 덩치 보세요. 미쳤다. 끝판왕 드래곤이라고 할 수 있네요, 이거. 황금용이다. 자, 황금용으로 갈게요, 저는. 와, 뭐. 그래, 이래야 끝판왕 드래곤이라고 할 수 있지.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풀 장비까지 장착시켜봐. 말 그대로 끝판왕의 위용을 잔뜩 보여주는 마그마 드래곤. 자, 그렇다면 대망의 마지막 모험 가볼까요? 다음 목적지는 볼케이노 던전인 최후의 던전 마그마 드래곤 전설의 드래곤으로다가 싹 쓸어버리겠습니다. 생긴 거 보세요. 최종 보스 느낌 잔뜩 나지 않나요? 자, 최후의 결전 들어가 보겠습니다. 용벤져스 어셈블. 모든 드래곤들이 다 모였습니다. 싹 쓸러 가보자고요. 궁. 가자 얘들아, 출발. 황금량을 필두로 갑니다. 정군 돌격하라. 오, 난리 났어. 브레스의 파티. 와,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젠. 뭐 몹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괜찮습니다. 그냥 다 두들겨 패면 돼요. 브레스의 향연입니다. 예,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제가 감당이 안 되거든요. 대 브레스 파티. 와, 형형 색깔 브레스들이 아주 난리 났습니다. 자, 싹 쓸어! 정군,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는 무서울 게 없다. 용벤져스, 싹 쓸어! 이 구역 최강자는 우리들이다. 와. 아이스 브레스에 스켈레톤 브레스에 마그마 브레스. 그냥 애들 그냥 다차마자 녹아버려요. 네가 최종 보스냐? 죽여! 최종 보스 격파! 이거는 벨붕급이네. 자, 이렇게 해서 드래곤 월드의 평화는 찾아왔고 최종 승리는 용벤져스입니다. 두둔.